She said I won't be back in a while. Don't wait. Already packed her bags. Called the cab. Made space. And she said I won't answer if you call me when you're lonely. I guess I let her go. Never mind. It's too late. But I can't believe I let you slip. I think about it 7 days a week, and this just can't be how it's supposed to end up. It's not enough. And maybe time will make you fade, but I don't know if I'm ready to just let you go away. Like my friends think I should. 여러분, 이거 모기 잡는 건데요. 처음 들고 나와봤어요. 지금 벌레가 엄청 많아요. 보이시죠? 지금 요맘때가 저녁 지금이 8시 20분인데 날파리가 엄청나요. 근데 한 20분만 있으면 다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아우, 삐까뻔쩍하네요. 새거예요, 새거. 다 올려버리지. 바보네, 바보. 아우, 김베이스 표절명. 잘 쓸게요. 예쁘죠? 네. 우리들이 엄청 깨끗합니다. 우리끼리 합니다. 아이씨. 아이고, 오랜만에 끼우는 거라 어리버리하네. 이거는 이 밑에다가 거는 건데 왜 안 걸리지?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서를 봤어야지. 거기에 손잡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 이 가운데 돌이. 어. 어, 너무 큰 게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 간만에 캠핑 나왔는데 이거 뭐 완전 악조건인데. 등치는 산만한 사람 둘이서 지금 테이블은 미니 테이블을 갖고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캠핑을 나오는 기분이지? 나오기는 매주 나왔는데. 이거는 뭐 하는 용도지? 아, 우리 회덮밥 먹기로 했지? 그러니까 이게 굳이 원하는 게 필요 없는데. 아유. 아, 이게 필요 없는 장비인데. 내일 아침에 토스트 해 먹으려고 제가 알리에서 토스트기를 13,000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그거를 써보려고 빵도 사오고 잼도 사오고 땅콩버터도 사왔어요. 이건 내일 아침 메뉴. 그리고 이 감자같이 생긴 김베이스가 감자를 골라왔네. 와, 날파리가 장난 아니에요. 내가 오늘 빅 아이템이 하나 있어. 보여줄게. 아유, 눈부셔. 근데 아, 뭐 거기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막 대낮처럼 밝진 않네. 제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일단 아유, 봐. 아, 키도 안 큰 사람. 자, 일단 그래. 사이즈 비교. 와, 일단 사이즈가 이게 몇 배야? 저는 큰 걸 좋아합니다. 굵은데. 둘, 셋. 아, 더 박네. 어휴, 확실히 박네. 에이, 게임이 안 되네. 죽네, 죽어. 이 LED가 확실히 신형이라서 그런가 봐. 게임이 안 되네. 자, LED 비교.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자, 여러분, 보이죠? 저쪽에 이제 신형 LED. 죽는다, 이러니까, 그지? 네, 확실히. 네. 아니, 이것도 엄청 밝았었거든. 여러분, 이거 보여요? 와, 저 별이 있는 데까지 갔다. 보이지, 저 별까지 간 거. 야, 별이 더 밝고 이걸로 비치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차 안에서 조용하게 회덮밥을 해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도로 앞이 타불됐습니다.
가는 거요. 자. 내가 해방 났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맛있게 먹어보자고. 자, 빨라졌어. 등심이 도네, 등심이 도. 와, 아, 이거 맛있습니다. 와, 밥이 끝에까지 꽉 찼어. 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꼴깍꼴깍 할 때까지. 와, 여러분. 우리 노지에 와서 회를 처음 먹어봐. 그냥. 와, 오징어에 기가 막히네. 아, 우중을 먹어야지. 김치만 먹었잖아, 지금. 아, 거기. 야, 언제 밥그릇에다가 따놨냐, 우중어를. 아, 동작 빠른데? 아, 맛있네. 예. 거기서 주는 소스가 맛있네요. 이제 이것까지 먹어. 응. 그럼 해줄 문어 오는 거 드셔봐요. 문어 오는 거 드셔봐요. 응. 야, 이거 오늘. 사합이야, 사합. 고기, 문어, 가리비, 오징어. 여러분, 오늘 저녁을 엄청 거나하게 먹었는데요. 또 뜻밖의 손님이 오는 바람에 촬영은 제대로 못했지만 시컷 먹고 오늘 칸 로드 칸에서의 김베이스와의 첫 동침을 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좀 설레이는 기분이 드시나요? 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하숙 생활을 하겠습니다. 1층 2층 있으니까 오늘 1층 2층에서 한번 자보도록 할게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잘 수 있을까? 모르지. 이거 어디서 키는 거죠? 아. 입주를 축하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 잘 들으세요. 밑에 거를 먼저 닫고 위에 걸 닫아야 돼. 여러분, 칸에서의 첫 차박 동침하는 날입니다. 저는 2층에서 자고 김베이스는 1층에서 자고. 1층 주민입니다. 예, 세입자 하나 뒀어요. 오늘 밤에 자보고 내일 아침에 얼마나 편안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어떻게 잠은 좀 편하게 잤습니까? 네, 뭐 저기서 자는 거나 여기서 자는 거나 잠은 잘 잤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흔들림이 덜하지 않아요? 뭐 자는데 누가 흔들 일 있습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 뒤척뒤척하다 보면 2층에 사시는 주민이 아마 조용히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 칸에서 자보니까 제가 그 산타페 루프탑에서 잘 때는 위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밑에 막 계속 흔들리거든요. 근데 칸은 생각보다 무게가 있어 그런가 그런 흔들림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차가. 다행이었습니다. 푹 잤습니다, 아주. 이사하는 거예요? 이제 제 집으로 가야죠. 물이 있어서 참 좋네. 이렇게 세수도 하고. 근데 샤워기가 아, 좀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벽에다가 좀 붙이고 혼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노지에서의 아침은 항상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피곤한데 좋아. 피곤해. 근데 뭐 늦게 자니까 피곤한 거지. 오늘은 특별한 아침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맨날 아침에 라면만 먹다가 오늘은 좀 아메리칸 스타일로 준비했습니다. 알리에서 직구로 구매한 10,000원대 토스트기. 토스트에 잼, 땅콩잼과 어제 사과잼 살라 그랬는데 사과잼이 없어서 딸기잼을 어떻게 사왔어요. 그리고 쿨피스. 맛있겠죠, 여러분? 한번 토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처음 해보는데, 아, 이 토스트 이거 처음 해보는데,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 먼저 재무장님이 이거 한번 구워 먹는 거 사진 올린 이후로 이게 해 먹고 싶어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어. 토스트 전에 몇 번 해 먹어봤잖아요. 아, 그 토스트가 아니잖아, 이거. 그렇죠. 그때는 그냥 그릴들에다가 구워가지고. 응.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빵을 이렇게 짠짠 넣고 쫙 누르면 이거라 이거. 어, 근데 이게 다 안 들어가네. 뭐 알아서 넣어야죠. 그래? 옆으로 넣어야 돼요? 쏘고 안 들어가네. 오, 뜨거운 열이 막 나. 새까맣게 타서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니야? 자, 잼을. 어, 어, 올라왔다. 벌써 올라왔어. 너무 빨리 올라오는데? 허예, 그냥. 아니, 빵이 이렇게 좀 뜨겁기는 한데, 아,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나? 가서 이렇게 넣어보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네. 어. 오케이. 근데 너무 빨리 올라오는데? 아, 이거 온도 조절인가? 4단에 놔볼까? 6단까지 있는데. 그럼 아까는 몇 단에 넣으신 거예요? 1단. 1단에? 어. 그러니까 허옇게 나오죠. 아, 그런 거. 그때 이게 타이머인 줄 알았어. 나 이게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태어나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4단. 4단 해놨는데, 언제 나오나? 오, 뭐 소개가 막 노래지는 것 같아. 어, 왜 안 올라오냐, 근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아. 아니, 단수 조절이 그러면 시간 조절이네, 결국은. 어휴, 깜짝이야,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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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졌어! 꺼졌어, 꺼졌어! 아, 뜨거, 아, 뜨거. 둘이 먹어야 되니까 하나 더 구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아, 이거 누르는 거지. 어, 안 들어가? 어, 이렇게. 자, 두 번째. 오, 바삭바삭해. 저게 너무 탄다 싶으면 3단으로 놓으시면 되고. 아, 그런 거야? 네. 어, 근데 딱 맞게 바삭바삭하게 구워졌어. 아, 토스트기가 이런 거였구만. 가성비 좋은데, 이거 만 원대, 13,000 얼마 주고 산 것 같은데. 왜 차 안에서 뭐 만들어 먹을 때는 차라리 이게 낫겠네요. 그지? 괜찮지? 어, 이거 나왔다. 어, 자꾸 놀래네, 이거. 어, 걔는 또 좀 덜 탔네? 아, 이건 두 번 구웠잖아. 두 번 구운
동원 양반기. 자, 이제 커피를. 아, 우리 쿨피스 먹기로 했지? 커피스도, 쿨피스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좋아. 자, 이제 여기다가 잼을 발라보자고. 이게 땅콩잼이면 맞네? 아, 이 피너츠 버터가 이게, 이거는 빵에 발라먹는 용도라 이렇게 입자가 살아있고. 입자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닌데, 뭐 덩어리가 있는데. 꼭 된장 같아. 아, 이거 된장 같아, 된장. 그러니까. 어, 어찌됐든. 된장. 한번 발라서 먹어봐. 이거 맛있어. 땅콩버터 이렇게 먹으면. 어, 이거 좋다. 이제 한쪽에는 잼을 바르는 거야. 아, 사과잼이 맛있는데. 아, 사과잼이 없어. 한쪽에는 잼을 발라서. 철포다. 짠. 고생 얼마나. 스탑.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봐. 바사삭. 어, 뭐 소리가 나긴 나는데. 들렸나요? 바사삭. 아, 이거 ASMR. 먹을만하지? 맛있지? 땅콩 버터에다가 딸기잼 괜찮네요. 와, 우리가 이렇게 아메리칸 스타일 아침을 먹다니. 아, 커피 먹는 소리는 뭐 숭늉 마시는 소리 같아. 아, 만 원대 가성비 토스트기 성공이야. 앞으로 몇 번이나 쓰는지 모르지만 좋아 보여? 이름이 없다. 노네임이야, 노네임. 나 이거 옷도 노네임이야. 노브랜드네. 노네임. 우리 후식도 먹어야 돼. 후식은 비오뜨.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비오뜨. 우리가 요즘 이 비오뜨의 매니아가 됐습니다. 자, 먹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 진짜? 나만 먹었나? 여러분, 비오뜨 아침에 토스트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비오뜨 먹고 화장실을 가기. 아무래도 설사할 것 같은데. 아, 숟가락이 크니까 매 숟가락 떴는데 없네. 저도 이렇게 칸에서 처음 자긴 했는데,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2층에서 주무시는 건 처음이잖아. 그치. 2층에서 처음 잤는데 좋네요. 편하긴 해요. 잠자리가 항상 이렇게 깔려있다는 게, 캠핑 와서 그 잠자리 마련하는 게 사실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근데 그 잠자리가 이렇게 항상 깔려있고, 그 차 안에 수납함에 이런 짐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항상 있잖아, 그지? 장만 봐가지고 오면 돼. 소감이 어때요? 하룻밤 자본 소감이. 럭셔리 하숙집. 럭셔리 하숙집. 럭셔리 네. 하숙집이랍니다. 럭셔리 하숙집. 럭셔리 하숙집. 네. 발음이 좀 감자바오 같은 느낌 나는데. 저희가 이 칸에서 둘이서 이렇게 위아래서 자면서 좀 체험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뭐 만족합니다. 탐나요? 이것만 받쳐준다면 뭐 구해볼 만도 하죠. 그리고 어제 나 모래밭에 막 들어갔다 왔잖아. 네. 어우, 짱이야, 짱. 이 픽업트럭의 사륜구동이 산타페의 사륜하고는 또 느낌이 완전 달랐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1박 2일 퇴근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